꽃이 나와. 아 맞아요. 동설란? 어, 동설란이야. 얼어, 밖은 얼어 죽으면서도 안에서는 또 나오네. 절대 안 죽어. 여기 봐봐 이 안에. 동설란. 여기 봐라, 이렇게 뭐가. 어머 어머. 저, 그. 아.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. 요거는 요거는 잎이 나오다가 잎이 나오다가 죽었네. 이래 죽으면서도 나오는 게 크는 게 동설란이라고. 여기 있고. 아까 저 입구에 쫙 있어. 아 많이 있어요 지금? 나 큰일 났고 보이니까. 진짜? 여기는 꽃 올라오고. 어머나! 꽃 올라오지 않소. 이 추위에 꽃이 네. 올라왔어요. 동설란? 동설란이래요. 여긴 없네? 예, 네, 거긴 없네. 그러면은, 요거는, 요거는 자리 많이 잡은 것 같아요. 다 자리 잡았어. 진짜? 이 밤에 뭐 하냐고요? 동설란이라는 야생화? 언니, 이게 동설란, 동설란이라는 야생화래요. 그냥그냥님이. 이게 다육맘 집에 와서 제가 사진 찍은 걸 보고 있다고 달라 하라고. 그래서 내가 혹시나 안 주면 다 꼽아놨잖아요. 보내. 이것들요. 아 노즈마리. 그러니까 노즈마리 해놓은 거예요. 봄 되면 이제 이것, 아니지 많이 키워갖고 갖고 가야지. 그렇지. 아 금방 커. 요거 내 거. 아니야. 체리 금색 체리. 아니 보리수. 그러니까 보리수. 금색 보리수라고 지금 아이고 추워요 여가에 이러고 있어요. 언니 이것도 내 거. 이것도 내 거. 공백나무. 그래, 네 파가 파가. 아니 두 개 집에 얻어다 놨거든요. 그 신랑이 차에서 하나 가져오더 막 갔다 왔어. 막 아침에 여기 또 있네. 그러니까 두 개니까 여보 내가 못 들어갈지 당신 보고 그래서 들고 오라 했지. 왜 자꾸 가져오는데? 그거 비싼 거야. 그래 비싼 거야. 요거 내놔. 요것도 보리수네요 지금. 그거는 민자. 그러니까 일반 보리수이. 요거는 황금 보리수. 네, 여기 있어요. 요건 니꺼요. 그거 아니야. 나 저 큰 거 줘. 저거는 못 파줘. 왜? 자기가 잡혀서. 내가 파갈게. 황금 보리수예요. 황금 보리수. 아니 이제 그냥그냥님께서 설화 동설란 얘기를 하시면서. 그거 화면에 있더라고 달라하라고 귀한 거라고 그때 이제 언니가 우리 구경 갈래 이래서 지금 이 지금 달밤에 아다다다다다 주면 좋겠어요 지금. 여기 이게요. 이게요 시계꽃이에요. 봄 되면요. 아 지금 조금 주렁주렁 있는 게? 네 여기가 지금 뿌리고요 밑에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. 아 여기서부터. 네, 이렇게 이렇게. 언니 시계꽃도 여러 종류던데. 이거 보라색이에요. 아 엄청 큰 거 외국 거. 아 맞아요. 얘는 얘도 얘, 아니 내가 여기 아까 뭐 봤는데 일반 보리수고. 어 약해서 그래요. 소독이. 네네네네. 이건 체리 나무예요. 체 이게 체리고. 네. 언니 온도계 몇 달? 이것도 우리 집에 들고 갈 거예요. 아 저런 걸 파가지 말고 이런 걸 들고 저 놈을 파가지 말고 요 놈을 들고 가. 어, 이거 비싼 거 이 정도 되면 20만원 넘겼는데요. 이렇게 동설란이라는 게 이렇게 겨울에도 아우 추워. 이 비파나무 이건 얼마든지 잡는 아 이거 여기가 어. 이게 이게 동설란이래요. 그러니까 한 겨울에도 이게 얼었는데도 아까 그 꽃이 잘 화분화는 다 되어 있는 거. 아이고 이 밤에 아니 한 겨울에 꽃이 핀다는 게 그래. 이거 좀이 날씨 좀만 풀리면 이거 다 나와. 그러니까요. 빨리 갈게요. 빨리 못 가요. 몸이 얼었어요. 축담실은 빨리 들어와요. 그거는 난이... 영화에서도 지금 네, 실험 중이에요. 다육이. 아 다육이가 영화에서도 견디는지. 요게 지금 다육이 하우스예요. 하우스. 무슨 다육이 그 비싼 거? 제이. 제이드 스타.
제이드 스타라고 250만 원짜리 있대요. 그거 드라이어. 언니가 말만 잘하면 200에도 판대요. 집에 들어갈게요. 이상 네그린 TV였습니다.